이렇게 산행 마친 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석구석 한참을 둘러보니 진짜 여행하는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여행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맛깔난 식사 아닐까요? 설봉산 보기 위해 이천까지 왔다면 도자기에 이은 또 하나의 명물. 쌀밥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등산로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산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봅니다. 직접 재배해서 얻은 재료들로 많은 음식의 정성을 듬뿍 담아서 만들어 이미 등산객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이라고! 우와! 그런데 이게 다 몇 가지야? 임금님 밥상 부럽지 않은데요? 어느 것에 젓가락을 대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푸짐합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편하게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푸짐하게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재미도 있어요. 인생이.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으로 이곳을 다녀가는 손님들에게 맛의 감동을 선사하네요. 등산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유와 낭만의 종합 선물 세트를 선사하는 설봉산. 가볍게 산행도 즐기면서 주변의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으로 마음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